올랐습니다. 어제부터 이상하게 제가 찍는 날은 아니지만 어 진짜로 그냥 찍으려고요. 여기는 후덕구 로맨틱 러브의 스틸컷인가? 여기가 아픈데 그런 걸 찍는 곳입니다. 이마를 올렸어요. 자연 아이들의 이상을 보여드리죠. 쇼쇼 진짜 진짜요 대리님. 라임 요시예요. 귀엽죠? 여기 윤조 클로즈. 윤조 안녕. 오늘 피곤한 알라예요. 안녕하세요. 유알라예요. 피곤한 유알라. 안녕하세요. 하지 마라 마. 우린 피곤하다. 우린 지금 피곤해요. 안녕. 네, 저희보다 CF를 먼저 찍으신 대표님 소감이 어떠세요? 아마 힐러비로서 어마어마한 방곡의 스타가 되지 않을까. 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누비는 아이콘으로. 헬로미너스 파이팅! 짠!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얼른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는 헬로 비나. 헬로 비나. 비나. 3주 안 해주기. 3주 안 해주기 1인자. 아 싫어 저리 가. 네. 너 말고 누구야? 지금 저희는 없어. 어 너 머리 왜 안 썼어? 내 다른 여자들 많이 있는데. 짠! 오늘 저희는 머리 이렇게 예쁜 것도 달고 예쁜 하얀색 옷도 입고 이러고 찍고 있어요. 우리 이영이 시집 가도 되겠어요? 빨리 데려가세요. 아, 내 왕자님. 언제 유영이 일러 와주실 건가요? 안 돼, 넌.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아, 내 왕자님. 아, 이거 찍고 계셨어. 아! 장비에 이것도 찍고 있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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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뻐. 찍지 마세요. 알았어 넌 안 찍어. 알다야 오늘 어떤 컨셉? 오늘요? 슬픈 거요. 아 너 진짜 예쁘게 나왔지. 정말 사진 찍어요? 봐봐 봐봐.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톰 라임 제리 윤조. 머리 색깔도 톰제리야. 진짜? 우리 둘이 깃털 또 달았어요. 오늘 커플이에요. 기분 나 보여주세요. 기분 나쁘지만 오늘 커플이에요. 제가 더 기분 나빠요. 왜요? 오늘 내가 찍는 날이야. 너 찍지 마. 사진 안 나오니까. 야, 아, 저 초딩 진짜. SBS MTV 다이어리 헬로비너스 편. 채널 고정. 고정. 왜 너가 찍었어? 셀카 타임이 돌아왔는데요. 많이 기다리셨나요? 아침이라 목이 엄청 많이 잠겼어요. 그래서 약간 아저씨 같은 걸걸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영이랑 셀카 한번 빠져보실까요? 짜잔! 여기는 한 커피숍입니다. 저희가 너무 졸려서 이렇게 왔어요.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만족한 권조지씨? 이영아 내가 뭐 사줄까? 아이 괜찮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와 라임은 진짜 예쁘다. 이영아 사줄까? 어머, 아니 너 지금 나 찍고 나서 라임 아니 지금 저기요. 아니 언니들 카메라 찍으니까 갑자기 사준다니요. 이영아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어떻게 나와요? 에이 지금 이렇게가 예쁘게 나와요. 예쁘죠? 이게 예뻐요? 네. 실물보다 나은 거 아시죠? 제가 실물 1인 거 모르세요, 영씨? 아, 그런가요? 아, 여기 이쁘게 나온다. 햇빛이 장난이 아닌데? 좋아. 좋아, 좋아. 유영아. 네, 언니. 유영아. 아, 이거 맨날 제가 카메라 찍어야겠어요, 지금. 유영아, 용돈이야. 아, 엘리스씨. 제가 언니를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나 교양적인 여자? 언니 이거 막 책 꽂아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꽂아놨어. 야 정말? 아 진짜 최고다 언니. 이게 디자인이야 인마. 센스 있게 이렇게 딱.
그렇네요. 지시 지금 뭐 하시고 계시나요? 앨리스 씨? 헤어밴드. 몰라, 머리 받고 있었어. 왜 저 헤어밴드를 선택하셨나요? 제가 돈 주고 샀어요. 24,000원. 24,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좀 고급스러운 여자니까요. 어, 그래요. 식사는 어떤 걸 시키셨나요? 짬뽕밥. 짬뽕밥. 유형님은요? 예, 저는 뭐 시켰더라? 독자면? 독자면. 오, 어떻게 알았어? 바로 그거예요. 드디어 밥이 도착했어요. 어렴풋이 보이는 저희 사인 CD와 여러 가지 까꿍. 아, 앨리스 언니 오늘 정말 귀요미네요. 앨리스 언니 뭐 시켰어요? 짬뽕밥. 짬뽕밥. 빰빰빰. 여기다 두피 넣어. 언니 두피 넣었다. 아, 그래서 짬뽕밥이에요? 짬뽕. 뭐야 그게? 락이라고. 먹자 먹자. 아니, 약지가 돼. 아, 제가 지금 샷노출, 샷노출. 완전 생얼. 클로즈업 해드려요 한번? 아니. 부끄러. 여기 얼굴이 어둡게 나온다. 이게 나. 오늘 제 인생 첫노출이에요. 그래요? 지금 먹으면 안 되죠. 부끄러. 방송 기대해도 될까요? 네. 그죠? 운동 열심히 했어요? 살쪘어요. 살이 4kg 빠졌어요. 생생한 증언 들어왔어요. 아, 저 진짜 화날라 그래요. 4kg 찐 게 이 몸매예요. 아, 그건 그렇네요. 화가 좀 나야겠어. 화가 날라 그래요. 신발 어딨어요, 매니저님? 이것 보세요. 뭐예요? 제가 혼자 맞춘 반지예요. 혼자 맞췄어요, 반지? 네, 속상하죠. 네. 그래. 이것 보세요. 내가 여자랑 맞췄어요. 내일 아니면 머리.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쁘게 생겼네요. 그렇죠? 저 어떻게 나와요? 여기는 좀 어두컴컴하게 나오네요. 한번 바꿔볼까요? 아우, 이제 밝아졌네요. 약간 또치또치하게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왔네. 아, 어디가? 또치또치 나의 분량을 뽑아줘요. 또치또치. 어떻게 뽑아드리면 되죠? 우리 나라 언니는 리허설이 끝나고 나서도 역시 밝은 모습입니다. 이 한숨의 의미는 뭐죠? 밝습니다. 뭔가 실수한 게 있어 보이시는데 나라씨 심경이 어떠십니까? 실수한 게 있어도 밝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쁘십니다. 사실까 실수. 아, 그래요? 난 몇 살 때 결혼을 하려고 했어. 아, 근데 그친다고 했는데 안 됐지. 왜? 발이 글로 안 가요. 그럴 수 있디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주말까지 연습? 아, 너무 속상해. 엄마 좀 할게. 난 바본가 봐. 흥미 있으십니다. 어머! 어딜 펴, 눈 주름 틀어 잡혔어 지금. 아이크림 광고 들어올 것 같아. 예뻐, 투샷. 그래요? 네, 아유, 잘 어울리네요. 우리 투샷 잘 안 하는데, 이거? 맞아. 볼까? 밀어볼까, 우리 투샷? 아, 미쳤니? 이거 좀, 어떻게 저희 좀 해주세요. 형수 투샷.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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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원수 투샷. 빰, 빰, 빰. 빰, 빰. 농수 투샷. 빰빰빰빰. 아니, 너무 현란하시니까요 지금. 아, 되게 오랜데 역시 송미스 씨 때문에 없네요. 그렇죠. 아, 연습이 끝난 헬로비너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짜잔! 이거는 유영이가 생일 선물 받은 야광별인데요. 야광 스티커도 있고 이렇게, 아,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접착면을 이렇게 가운데 붙여서 이 아이를 야광별에 붙일 겁니다. 짜잔, 윤주 언니가 지금 거울을 꾸미고 있어요. 뭐예요? 야광별! 예쁘죠? 선물 받았어, 유영이가.
지금 저희의 민다 씨 공개되고 있는데요. 상관없어. 그러지 마. 상관없긴 우리가 상관 있어. 너 근데 잘 나올 것 같은데. 너의 민다 씨 공개되는 봐봐. 순간 우리가 상관이 있어. 봐봐. 여기 이걸 보시면 돼요. 이 화면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은데요, 라면이? 봐봐. 대체 무슨 자신감인 거지? 바로 씻고 나와서 괜찮을 수도 있어. 한번 봐보자. 편집하면 되니까. 편집 안 하시면 어떡할 건데? 피디님 꼭 써주세요. 우리 라이몬의 쌩얼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스티커를 붙여서 하고 있는데 완성된 모습을 묶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용. 하나, 둘, 셋! 고! 짠! 막내 라인의 우주 완성! 완성! 여러분 잘 자고 좋은 꿈 꿔요. 안녕! 언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임이는 염색을 많이 해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두피 관리를 받은 적 있다. 안녕. 미안해 라임아. 그럼 안 돼 엄마. 우리 같이 인 거야? 어떡해. 노래 힌트를 드릴 거예요. 네. 좀 심각하게 너무 많이 많아서 말을 하다가 잠을 자고 밥을 먹다 졸고 그냥 계속 졸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해 얘들아? 오, 안 저거 안 돼요. 스파이예요. 너무 스파. 다 찾아서 알아요. 난 다 찾아. 니네 하면 내가 할 거야. 진짜 모르겠어. 어떡해? 세대 차이인가요, 이것이? 앨리스 언니와의? 어떻게, 이게 힌트예요? 글로 가면 돼요? 진짜, 하나. 이거 뭐 같아요? 라임 언니는 되게 언니처럼 무서울 때도 있지만, 집에서는 애교가 극히 심해집니다. 아, 나랑 놀아, 그거. 필터였어. 언니, 어차피 여기 못 들어가잖아. 저보다 아빠 막내입니다. 한 3, 2주, 2주 정도 밤에 머리를 안 감고 잤어요. 대신 아침에 샵에서 감았죠. 빨간 루비처럼 그녀는 유영이는요, 저희한테 말할 때랑 전화 받을 때랑 목소리가 확 달라져요. 저희한테 말할 때는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라는데 저는 그냥 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또 폭도 맞는 것 같아요. 전 안 그러거든요. 윤조. 윤조는 사실 애교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 윤조는 애교가 없어요.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속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이런. 분명 노래는 블루 레인이었는데 파란색 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갇혀서 저는 여기 감금되어 있어요. 앨리스는 딱히 사생활이랄 게 없어요. 그냥 앨리스 언니가 방송에 나오시는 거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라서 네. 그렇죠. 핑크색은 모르죠. 블루 레인 있었죠. 더 많은 색깔을 감췄네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렸을 때 이분들을 보고 너무 이쁘다 생각했어요. 네, 이 다음 방 힌트인가요? 이동하시면 됩니다. 잠시 고층인... 아. 블루레인이구나. 난 루빈 줄 알았어. 다이어리 함께하기로 한 헬로비너스 멤버들의 열정과 패기를 테스트하겠습니다. 기왓장 격파를 통해 온몸으로 자신의 패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이 먼저 갈래?
그래요, 제가 먼저 갈게요. 막내가 블루레인이 난단 말이죠. 조심해요. 어떻게 치는 거죠? 이렇게? 조심하세요. 해본 적이 없어서요.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나, 둘, 셋! 야, 있잖아! 확인해주세요, 몇 장이었는지. 아니구나. 한 장이었네. 한 장? 나 루비인 줄 알고 빨라마이 혼자 다 깨는 거야? 이거 나 해야 돼. 그래? 똑같은 걸 치는 거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잠시만요, 언니. 아니, 짱깨는 좀 확인해주세요. 네, 윤주 언니 총 4장 깼습니다. 네. 야, 아프다. 어머, 언니, 나도 이렇게 왔어. 네, 이제 들어왔는데. 뭐야, 한 장 깨는 거야? 한 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여러분의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인? 지인이요? 지인 없는데? 걸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떠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오늘은 헬로비너스 먹자 방송을 진행합니다. 다시 타이틀콜은 리더인 아라양이 맺혀주시겠습니다. 네? 뭐죠? 헬로비너스의 오늘 뭐 먹니? 내 맘 먹니? 귀여워. 저번주에 나뉘어졌던 팀으로 이번주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 딱 나라, 앨리스, 유영 씨 팀. 이겼어. 나라, 윤조, 라잉, 도레미 팀. 양 팀별로 종이를 나눠드릴 텐데요. 윷놀이판을 그리시고 각 칸마다 상대팀이 수행할 미션을 직접 적어주시면 되는데 각 팀당 용돈은 5만원입니다. 전체 미션 5만원 선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버스 도보입니다. 헐! 하루 종일 먹었어 내가. 오늘 모먹기 콘셉트에 맞게 음식과 관련한 미션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아예 몰라. 나 알아. 버스 알아. 연습 그거 버스 몰라. 동이에 너로 팀이다. 아, 너무 웃기다. 나 요새 때 버스 타봤어. 아니야, 너무 용기 완전 구멍이네 그거. 어떻게 나 진짜. 우리 버스 타봤어. 아니야, 아니야. 나 잘해. 나 도대체 못 타. 나 근데 지하철 못 타잖아요. 아니 나 버스 많이 타니까. 나 진짜 잘 알아. 걱정하지 마. 언니 나 잘 다녀요. 나 무시해. 못 내리는 거 뭐야? 판 그리기 전에. 네. 오늘의 총무를 맡아주실 멤버를 한 명씩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오늘의 반장. 유영이요. 왜 내 의사는 물어보는 거야? 아, 그래. 누가 할래? 아, 제가 할게, 제가. 저희는 너가 해. 저희 팀은 윤수 언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아니야. 어떤 반대 거의 없거든요. 미션이 없어지는 거야. 어, 진짜 못해. 가만. 아니면 좀 따뜻한 거. 과일? 어, 귀여워. 아니지. 맞네. 어. 아니지. 바보야. 이것들이 꼭 먹기다. 그걸 먹을 거 없을 거 아니야. 들키면 안 돼. 얘 더 먹는 거 하지 말 거 아니야. 자, 양 팀 열심히 그린 일명 먹자판 교환해 주시고요. 인사. 싫어. 오늘 총무. 네. 오늘 쓸 용돈의 돈. 감사합니다. 먹기 할래? 예. Yeah. 감사합니다. 원래 공기가 돈이 많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장이 많네요. 맞네. 확인해 돈. 덜 들어왔어. 되게 이쁘게 했는데. 자, 저번 주 미션에서 이긴 도레미 팀은 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차가 제공되나요? 도레미 팀의 특권은 게임 중 아무 때나 찬스가 필요할 때 구해줘요 찬스를 외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좋아. 이길걸. 그게 있었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레미 팀 제비를 뽑아주세요. 나 이거 잘 뽑아. 너 뽑는 게 어쩔까? 도레미 팀. 뭐예요? 두 칸 과시면 되겠습니다. 두 칸 과서 뜯어주세요. 뜯어요? 그렇구나. 숨어. 어디 반말이야? 어디야? 5,000원으로 깔라주시면 안 돼요? 오! 언니 뽑아. 오! 가고 있는 거 맞아요?